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K카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청약에 나섭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카는 27일에서 28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 밴드보다 낮은 2만 5천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3,366억 원 규모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371곳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해 경쟁률은 40대 1로 특히 해외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의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경우 카바나나 부름 등 글로벌 중고차 매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공모가 밴드 상단의 가격을 써낸 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카는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청약 가능하며 10월 13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